that you love me and so 너 야식 먹어서 찌는 건 아니잖아. 나는 한 끼를 많이 먹어서 찌는 거긴 해. 얼마나 많이 먹는데? 이번에 닭갈비를 조지고 탕후루를 다섯 개인가 먹었거든. 와? 안 질려? 탕후루를 어떻게 여섯 개 먹어? 나 단 거 진짜 좋아해. 이뻐야, 넌 곧 있으면 인슐린 주사를 저기 수액으로 맞겠다, 야. 그러니까 이제 쓰러지기 전까지 그렇게 먹어보려고. 아, 뒤지면 말 좀. 뒤지면 말 좀. 뒤지면 말 좀. 뒤지면 무팅 가능? 진짜 죄송한데 조디 약씨. 조용해. 아니 몇 년 지나서 이거 거래 가능한 거임? 어쩌면? 야 삼식아 1년만 존버 타보자 그럼. 1년? 나 어차피 1년 뒤면은 없어. 아니 뭐 요즘 공익이야? 공익 선배 떴다. 나 지금 진우 되게 높은 사람 같이 보여. 아니 근데 눈꽃욕은 뭐 저기 저거 갔다 온 거야? 형 끝났지. 와 지리네. 형 뭐로 갔다 왔어? 나 공익. 아 형 공익이야? 나 너 선배야. 아니 근데 공익 몇 개십니까? 벌써부터 기수 물어보고 있네 저기. 아니 넌 이제 훈련소 3주잖아. 나 4주 했어 훈련소. 이 와중에 듣고 있는 뿡이는 얼마나 웃길까. 야 우리 현역은 안 쳐줘. 아니 뭐 현역은 안 쳐줘가 아닌지 아니야? 아니 현역이란 뭔 말을 섞어. 조대 형님 현역이에요? 조대 형님 네, 현역임. 아 빠져 그러면. 아 현역은 빠져. 미안 나도 공익 할걸. 근데 공익은 화생방은 해? 아, 코로나 때문에 안 했어. 코로나 때문에 화생방은 안 했잖아. 공익은 코로나 때 화생방 잘못하면 죽어. 진짜 죽어. 건강한 놈들이 뭘 알아? 나 공감 능력 존나 떨어짐 그냥 건강 충돌. 근데 내 주변에 존나 웃긴 게 멸공이 존나 많아. 진짜 이게 왜 이럼. 그러게 방송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다 하자이냐 몸에. 그러게. 아니, 스트림 하는데 현역 가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야, 보통 갔다 온 사람들은 스트리머가 되기 전에 갔다 오지 않나? 맞긴 해. 그지? 그 뒤는 이제 망가져서 못 가는 거야 현역으로. 저거 맞는 말인 게 삼식이도 처음에 현역이었거든? 애가 점점 방송 기간을 길어질 때마다 점점 급수가 근데 나도 처음에 현역이었는데. 아 심지어 2급이었는데 그것도 몸무게 그 조금 미달이어가지고 2급이었어. 나 원래 1급 될 뻔. 약간 말하다 근데 몇 킬로였는데? 그때는 60 넘었지. 삼식이 옛날엔 포동포동했지. 요즘 60 안 넘어? 아니 60kg 넘은 걸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게 존나 어이가 없는데? 지금 57인가 8인가 그럴 것 같은데 최근에 안 재봐서 잘 모르겠다. 이뻐야 너 삼식이 이겼냐? 얘기를 왜 꺼내냐 개새끼야. 아 진짜 너랑 김돌목이랑 가늠 좀 그만하라고. 근데 일단 확실한 거 템템버리랑 김진우랑 시소 반대편에 있으면 아구이뽀가 누른 듯. 안내 계속 마른 사람들 보면 좀 신기해. 아무리 먹어도 마르더라. 근데 그거 아시죠? 빼는 거보다 찌는 게 어려운 거. 막 그렇게 막 아 진짜 찌는 거 어려워. 진짜 안 찌면 안 맞겠네. 이뻐야 너 지금 몇 킬로야? 너 진짜 뒤진다 진우야. 진우야 너 그러다 이뻐한테 한대 맞겠다. 넌 진짜 그러다 언제 진짜 미안하다. 팀을 마감해. 진짜 너 레그프레스 위로 왔다리 갔다리 너 5명 있어도 할 수 있어. 아니 이뻐 레그프레스 290인가 230인가 한다는 거 듣고 나 그때부터 안 간다니까? 뭐? 230을 한다고? 레그프레스? 어? 한창일 때 한창 할 때 아 그러니까 200대를 했다고? 말이 돼 그게? 그래 하면 할 수 있어. 야 230이면은 나랑 삼식이랑 눈꽃 형이랑 템템버리 들어가도 남아. 아 가끔 우울할 때 자이로드롭 태워줄게 한번. 가끔 그럼.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120은 들어야 돼. 어? 기본이? 네가 뭔데 기본을 정해? 기본.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우리 엄마도 그러는데 누가 나? 아니 근데 기본을 그렇게 하는가? 야 이뻐야 나 저거 하다가 나. 그 헬스 끝나고 나오면서 또 했어 집에서. 야, 아 진짜. 나 이 새끼들이랑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씨. 그래서. 아니 근데 이뻐야, 네가 230 해버리니까 우리가 자존감 떨어지는 거야. 아 제발 나도 모르고 들었어 미친놈들아. 모르고 어떻게 이 아니 나한테 말씀을 했는데.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고 판을 계속 추가를 하신 거였어. 나도 모르고서 들은 거야. 뭔가 이상한데 이거. 나도 네가 그렇게 들은 거 모르고 싶었어.
어? 근데 템템버리 PT 받는 거 보고 싶네. 템템버리 나 그거 받았는데. 네, 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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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쌤이 3kg를 들어보라고 드렸거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kg짜린가? 그걸로 내렸어. 근데 내가 만약에 템템버린 PT쌤이었잖아? 그러면 운동 안 하고 그냥 나가서 한 끼 먹고 와. 아니 뭐 근데 1.5kg에 그... 저렇게 힘든 거 언니 핸드폰은 잘 들어? 어, 잘 안 들어. 아니 나 이거 나 구라가 아니고 나 핸드폰 카톡하는 거 그 메시지 보내는 거 좀 싫어하거든? 근데 뭐... 그 이유가 손가락 손이 아파서인데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하지마. 내가 잘못 그건 우리 같은 아니, 멸치여도 좀 공감 힘든데. 아니 핸드폰은 뭔가 그래가지고 아 팔 아파해. 내가 팔 아파서 쓰기 싫어. 아니 근데 어이가 없네. 지들도 멸치면서 남들 눈엔 나랑 똑같구만. 근데 샘샘버린 방음부스 문은 안 무거워? 가끔 버거워. 샘샘버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9살짜리 초등학생이랑 너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아 이게 남학생이면 근데 남학생이면 내가 발림. 여학생이어도 질 자신 있긴 함. 7살짜리 유치원생은? 내가 보기에 그런 걸 떠나서 템템버리 그냥 저 교실 들어가는 문 위에 그 알지 분필 지우개 올려두면 바로 뇌진탕이야. 바로 브리치 국 맞는 거야. 아니 그걸 맞았다고 뇌진탕이 오진 않아. 뭐 내가 내 두개골이 남들보다 더 확실해? 뭐 그런... 안 맞아봤잖아. 대박? 맞아봤어? 야 나 머리통 옛날에 선생님한테 단소로도 맞아봤어. 근데 살아있잖아. 와 이건 진짜 살인미야. 이거 진짜 너무했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선생님 사이코패스야. 맞은 이유도 진짜 어이없어. 단소를 뭔데? 물어서 단소로 맞았어. 단소를 왜 불어야 되는 거야? 단소를 못 부는 게 모두가 이제... 잘 불진 않았잖아. 나도 우리 학교 난 단소 잘 불었는데. 선생님 학교 나왔어요? 뭔 말이야. 선생님의 이미지가 그냥 이춘향이라서 AI라서 학교도 안 가냐고. 뭔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춘향이었을 것 같아. 어이가 없네. 아니 뭔가 학교 다니는 이춘향 상상이 안 되는데 나는?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춘향 언니의 현실 모습이 상상이 안 돼. 아 춘향님 학교 다녔다고 하니까 좀 실망스럽네. 네. 아니 뭔가 빨간 약꽃 느낌임. 설마 졸업한 건 아니지? 대학 갔어? 아니지 이건 진짜. 대학 졸업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의무 교육까지만 한 거 좋다. 야 그냥 빨간 약이라 여기까지만 말할게. 궁금해. 지은이야 나 졸리다며. 개구라였어? 나 졸리니까 이러고 있지 씨. 안 졸린데 왜 이래. 졸리면 타러 가. 언제나 가야 될지 타이밍을 못 잡혔어. 그러면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으러 갈게요. 아예 들어가세요. 수고. 들어갑시다. 수고하세요. 안녕. 어, 이러고 갑자기 다 나갔어. 그러니까. 사람들 진짜 눈치 보고 있었나 봐. 아 진짜 눈치 보고 있었어? 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구독 눌러주세요. 아구 예뻐 잘했어. 칭찬도 해줄게요. 많이 예뻐해주세요. 또 딱 싫어.